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여러분, 날이 좀 따뜻해졌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참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로우로 촬영해야 되니? JPG로 촬영해야 되니? 이게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 같은데. 저의 경우에 대해서 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경우에 한해서. 저는 중요한 촬영은 로우로 촬영합니다. 로우만 촬영하는 게 로우 촬영, 팁 촬영이나 로우 촬영을 해서 거기에다가 JPG 제일 작은 사이즈, 스몰 사이즈를 같이 동시 촬영을 하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다 카메라 만지시니까. 로우 파일만 촬영하지 않고 로우와 JPG로 촬영합니다. JPG를 쓰는 이유는 컴퓨터상에서 바쁘게 뭐 어디 올리거나 자료를 보낼 때 손을 살살 봐서 보내는 거죠. 그럴 때 이제 JPG 파일을 쓰고 주된 작업을 할 때는 RAW 파일을 씁니다.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인도에 가서 촬영을 할때 그때는 RAW 파일이고 JPG 파일이고를 선별해서 쓰기보다는 일단 CF 카드의 용량 자체가 적었어요. 작았죠. 그래서 그것을 쓰기 위해서 로우 파일을 쓰면은 몇장 찍지도 못하고 용량이 다 차는 거예요. 또 그러면 업로드 해야 되고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그때는 JPG로 찍었습니다. JPG로 찍은 것과 로우로 찍은 것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도에서 찍은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돼있어요? 이게 JPG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JPG로 찍은 사진. JPG는 RAW에 비해서 압축되잖아요. 그러니까 파괴적 압축이에요. 그게 손실이 하나도 없이 압축되는 게 아니고 일단은 1년에 손실이 일어납니다.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압축하면 JPG를 압축하는 것과 동시에 손실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이제 파괴적 저장 방법이죠. 이런 것들이 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그러면 개조가 RAW 파일보다 적다는 겁니다. 개조 자체가. 그래서 RAW 파일로 손보는 거나 손보기보다는 저기 손보는 것보다 훨씬 뭐라 그럴까? 좀 터실거린다 그럴까? 좀 거칠다 그럴까? 그런 맛이 나요. 그러니까 개조가 좀 많이 없기 때문에 색상이 급변하는 파란색도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주르륵 급변하면서 오는 듯한 느낌. 좀더 로우 파일로 찍으면 이런 데가 개조가 좀더 살거든요. 요 안에도 개조가 더 살고. 그런데 JPG로 찍으면 이제 그런 점이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죠? 자, 로우 파일은 어느 경우에 찍느냐? 이것도 제가 찍은 사진인데. 제가 얘기 한번 해드렸죠? 안 했습니까? 말이 오다가 제가 어느 집에 갔다 나오는데 말이 오다가 말이 서는 거예요. 제 눈앞에서. 그렇게 이 아저씨가 이제 비스듬히 이제 뒤로 넘어가고 있고, 아이들은 여기 있던 아이들이 이제 가고 있잖아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샷다를 두번 눌렀어요. 한번 누른 샷다, 처음에 누른 샷다, 이 샷다 했고, 두 번째 누를 때는 이미 애들이 밖에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누를 때, 그러니까 카메라가 완전 몸에 완전히 눈의 일부, 신체의 일부, 손의 일부처럼 숙련되어 있어야 딱 대고 있으면서 아이들이 여기 있던 아이들이 여기까지 가기를 기다리고, 아저씨가 몸을 좀 뒤로 좀더 기울기를 기다리면서 샷다를 누르잖아요. 그게 뭐 1, 2초 정도 상관 아니겠습니까? 아주 긴밀한 순간이죠. 야, 이거 그림 되는데 어떻게 호흡이 맞아야 되는데 하면서 아이들이 다리를 벌리고 있는 것을 두 아이가 같이 다리를 벌리고 있는 것을 노려서 쫙! 한가득 찍히고 다시 샷다를 꺼내니까 아이가 바깥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카메라를 몸에 익혀라. 자주 샷다의 양을 늘려라. 양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카메라가 신체 일부처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요거는 이제 JPG를 좀더 찍은 사진입니다. JPG. 그죠? 다 JPG로 찍었어요. 이거 JPG로 찍었어요. 로우로 찍으면 좀더 묘사력이 탁월해질 것 같아요. 로우로. 어떤 분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JPG 찍는 게 낫지 않느냐. JPG로 찍을 경우도 있어요. 저도 JPG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업량이 많고 빠른 시간 안에 뭘 해야 되고 할 때는 옛날에는 그 메모리 하는 버퍼링이 되게 심했어요. 요즘 디지털 카메라나 뭐 1초에 뭐 12가지씩 끊어도 버퍼링 없이 그냥 메모리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별로 문제될 바는 아닌 것 같고요. JPG로 찍고 또 RAW로도 찍어 놓으면 가벼운 거는 JPG 손을 보고 중요한 것은 가벼운 거는 JPG 손을 보고 중요한 것은 RAW 파일을 손을 봐서 오리지널 제가 전시를 한다든지 출판한 거 특히 출판 온 거는 반드시 RAW로 찍습니다. RAW와 JPG, JPG 작은 스몰 사이즈 이제 그걸 빨리빨리 이제 보기 위해서 이렇게 찍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촬영은 반드시 RAW 파일로 찍는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뭐 신문 정도의 인쇄에 걸맞는 원고라면은 막 JPG를 찍어서 조금 거칠어도 보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인물 묘사를 할 때는 반드시 RAW로 찍는다. 그때도 RAW와 스몰 파일, 스몰 JPG 파일을 같이 찍는 거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거는 한번 확대해 볼까요? RAW로 찍는 이유가 확대를 해도 개조가 엄밀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느낌이. 그죠? 이런 식으로 사진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만들거나 프린트를 하거나 이런 것을 예비했을 때는 무조건 RAW 파일로 찍어준다. RAW 파일로 찍어서 손을 본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로우 파일로 손보는 게 일이 많다. 그렇지 않습니다. 로우 파일이나 JPG나 손보기는 거의 비슷해요. 이건 또 브릿지를 통해서 넘어가잖아요. 로우 파일은. 그래서 브릿지를 통해서 1년에 손을 보고 다시 포토샵에 불어들여서 마지막 손을 보는 거거든요. 별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할 때, 저걸로, JPG, 반드시 인물 촬영은 로우 파일로 찍는다. 이건 흑백으로 변환한 거예요. 그죠? 어때 질감 보십시오. 어때 질감? 또 질감 확대해 볼까요? 어때 질감 같은 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게 그죠? 우선 모시의 질감 같은 게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가사 장삼의 느낌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죠? 그래서 로우 파일로 찍어야지 이런 것들이 깨지지 않고 뭉개지지 않는다. 항상 너는 기본이 되는 건 로우 파일로 찍느냐? 그렇지 않다. 작업에 따라서. 그렇게 중요도가 낮은 작업은 JPG로도 얼마든 촬영 많이 한다. 근데 중요한 촬영은 반드시 RAW로 한다. 그죠? 요새는 버퍼링 같은 거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기 때문에 RAW 파일로 한다. 왜 RAW 파일로 하니? 중요한 촬영은 크게 확대해야 될 일이 많다. 그리고 개조를 손볼, 개조가, 뭐, 예를 들어서 JPG 파일이 요 정도 있다면 RAW 파일은 이 정도 있어요. 훨씬 넓게 있죠? 그래서 그 안에 개조, 그라데이션을 맞춰내서 훨씬 더, 품이 있는 사진을 만들기에 용이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RAW 파일과 JPG 어느 쪽으로 쓰는 게 좋으냐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습니까?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요새 알림도 있더라고요. 알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배우시고 또뭐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댓글로 물어주시면 제가 거기에 관계되는 다양한 답을 여러분들에게 준비했다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댓글에다가 나는 뭐뭐가 궁금한데 김홍이 좀 얘기 좀 해줘. 그러면 제가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것을 저의 기준에 맞춰서 모두의 기준은 아닙니다. 그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모두의 기준은 저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마 전통적인 사진을 하는 좀 A급 프로페셔널들은 나 로우 파일로 찍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자기의 원고의 데이터 양 자체가 좋아야지 자기가 거칠게 프린트하고 싶든지 연하게 프린트하고 싶든지 이런 것을 다 손볼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필름 현상 하는 것과 똑같아요. 필름 현상을 가장 스탠다드로 해 놓아야지 그걸 가지고 거칠게 콘트라스트 있게 부드럽게 어떤 형태로든 프린트를 할수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로우 파일로 찍어 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꼭 그러나 항상 로우 파일로만 찍지는 않는다. JPG도 아주 많이 찍는다. 한 반반 정도일 거예요. 아마 일할 때 보면. 인물 사진이 특히 일부러 로우 파일로 찍으면 좀 거칠거칠 하거든요. 그맛 때문에도 아주 JPG로 찍으면 좀 거칠거칠한 맛이 있어요. 오히려 그맛 때문에 JPG로 촬영을 해서 손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곱고 끝없이 고운 개조를 내고 싶다? 그러면 JPG, 로우 파일이 맞고요. 좀 거칠거칠하게 나와도 좋아. 좀 콘트라스트 좋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JPG로 찍어서 손을 보셔도 좋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아는 만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